버닝썬 사태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이 생겼는데 규모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16개 팀 152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방위 수사를 예고를 했는데요. 150명이 넘게 수사에 투입됐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드루킹 때 경찰이 투입했던 팀의 인원이 40명이었어요. 그거에 거의 4배 가까운 숫자가 여기 투입된 거죠. 좀 굉장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윤 총경과의 유착관계 정황들은 뭐 어느 정도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미 드러난 것으로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드러나서 그건 수사 중이고요. 몽키뮤지엄은 지난 2016년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을 당시 윤모 총경이 관련 조사 내용을 알아봐줬던 곳입니다. 경찰은 당시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 총경이 개입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품이 왔다고 하면은 김영란법이나 뇌물죄 예.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봐주고 뭐 형이 해결해주고 이런 취지의 그 통신 내용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유리 홀딩스의 대표하고 승리라는 가수가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사실은 그 형님은 우리 보고 똑바로 살라고 그 조언해 준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두고 변호사의 조언을 지금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과장과 허풍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내용을 보면 지금 그 FT 아일랜드 티켓, 그다음에 밥도 좀 먹었겠죠. 술도 마시고 그리고 골프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서 그 결과만 나오면 진짜 만에 하나라도 없는 거라도 지금 캐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지금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유착 의혹의 연예인들에게는 출국 금지 수준의 그 정도의 압박만 이제 가해지면서 과연 앞으로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저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참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등등이 다 갖춰져 있어서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다툼이라니까 왠지 뭐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 이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거를 이제 다툰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럼 서 변호사님은 이제 판사로도 활동하셨으니까 이해가 되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판사들은 소위 말해서 그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어떤 추정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단하면 그러면 안 되죠. 예단하면 안 되니까요. 네. 현재 나와 있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이문호 이 사람은 마약 검사를 했는데 약물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그러니까요.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 이제, 명백한데. 그렇죠. 예. 양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마약 투약하고 소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일부에 대해서만 양성 반응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일부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걸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 수사 기록상으로는 그 비율이 좀 낮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영장 담당 판사가 이제 기각한 것 같은데 저도 좀 의문은 있습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수사 기록의 증거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비 효과로 쭉 전개되었던 과정이라든가 경찰 전체의 어떤 조직적인 범죄라든가 뭐 비리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볼 때는 이 수사의 탄력을 이제 주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발부하는 것이 맞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그 분노한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과 이분이 엮인 게 아니에요, 지금. 곁다리로 그 마약으로 엮여버렸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성폭행이 일어나고 이건데 이런 사람은 왜 풀어줘, 약간. 건덕지가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법관들은 근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풀어준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민심과 좀 괴리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문호 대표는 지금 뭐 영장이 기각이 된 거고 만약에 가수 승리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근데 승리 같은 경우에는 마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딱 밝혀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혹을 살고 있는 건 원정 도박 혐의가 하나 있을 그렇죠. 것이고 말씀하신 그 성매매 알선 성접대 네. 혐의가 있는데 또 승리가 심경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이게 친구들끼리 그냥 나눈 허풍이고 허세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전이 될 수 있을까?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그쵸? 되는데 네. 원정 도박을 했으면 그 원정 그 도박장에서 누군가가 증언을 해준다든지 진술을 해준다든지 성접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접대를 받았습니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리는 좀 구속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여성도 자기들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책임을 짓고 있는 그 클럽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도 있는데 왜 이 사람 책임을 안 지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이런 거죠 사실은. 지금 가수 승리의 경우는 증거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증거는 관련자들이 진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죠.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람이라든가 해줬던 사람. 그다음에 물적 증거로 뭐 CCTV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느 것도 지금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 승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처벌 수위를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네. 승리는요. 지금까지 승리가 뭐 설사 결과적으로 무슨 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승리는 이미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승리 빅뱅의 멤버 승리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버닝썬 사건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웠을 거라고요. 굉장히 폭발력을 제공한 사람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본질들 뿌리들 이거를 어디까지 이제 캐고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관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시선은 이 비리 경찰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게 맞느냐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거 아프고 쓰리지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경찰 출신이라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치?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만. 예.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쵸. 어떤 면에서. 이걸 갖다 예를 들어가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시 응? 경찰 출신이라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재발이 저려가지고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그런 말씀 하신 것 같고요. 기자들이 또 물어봐요 또. 또 그렇죠. 근데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경찰 출신이지만 그렇게 발언한 것 그만큼 소신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네, 꼭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게 했다라는 게 결국은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의지의 근데 표현이죠. 나중에 그랬을 경우에 별거 나온 게 없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역시 니들이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하시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없는 것도 지금 끄집어 내야 될 판이 그렇죠. 됐다라는 것이고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크가 엄청 높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스테이크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많죠? 맞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주죠. 쉬운 예. 말로. 스테이크가 크다가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걸려 있는 이해가 크다. 영어로 스테이크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실적으로 이제 검찰이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이거를 맡아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거 다 뒤집을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게 지금 그 청와대와 연결된 청와대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수사의 그 표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제대로 안 하면 또 권력이니까 또 봐줬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을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태면, 예, 네. 뭐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연루됐다는 게 지금 이미 상당히 드러났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걸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는 입장이에요. 경찰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파다 보면은 민정수석실 조사가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잖아요. 그 결정권이 민정수석한테 있는데 민정수석을 잘못 건드렸다가 검찰 조직에 큰 낭패가 될 수가 있는데 엄청난 부담이다. 뭐가 좋겠어요? 어? 이게 잘못했다가는 큰 조직에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논리적 잘해야 본전이지. 아니, 논리적 비약이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그 임박하고 현실적인 위험이죠. 아, 그럼. 네, 아니, 그래서 검찰은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 경찰도 열심히 해봐라. 그러고 있는 거죠. 아니, 현실적으로 검찰이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할까요? 속으로는 윤 총경의 일탈로 끝나는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너무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도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니, 검경 수사권의 본질은 그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카드 한 장씩을 서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딱 보면은 검찰 니들 김학의 사건 있지.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딱 볼 때 니들 봐 버닝썬 사건 있지. 그래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또 음모론 하나를 이거는 시중에 떠돈 음모론인데 시중에 떠돈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막장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욕하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버닝썬이 썬번이 되게 생겼잖아요. 화상을 입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확 날린 게 김학의하고 장자연 또 한번 하는 거다라고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음모론이 맞으려면은 아 올해 버닝썬 사건이 터질 것을 예상하고 누군가 작년부터 벌써 60만 명의 6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청원을 한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뭐 시중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